안녕하세요. 그리핀 펍지팀입니다. 네, 저는 27 아수라 조상원입니다. 안녕하세요. 투탭 유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투하트 신혁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민성 김민성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나 이야길입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6개 팀 중에 한 팀으로 뽑혀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대표로 뽑혀서 나간 만큼 잘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베를린 대회 대신해서 지금 아시아 대회가 생겨서 출전하게 되었는데 베를린 대회처럼 큰 대회인 거니까 좋은 성적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발전에서 이제 1위로 올라간 만큼 이번 대회에서도 꼭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전은 원래 잘하는 팀이라고 생각해서 하던 대로 연습했고 저는 특히 멘탈이 약한 편이라 이게 게임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정신력을 강화하는 연습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부족한 부분이 세계대회에서 경험 같은 부분이 부족해서 이제 뭐 좀 소극적인 부분이 연출되거나 그렇게 됐는데 한 번, 두 번 이렇게 경험을 했으니까 다음 아시아 대회에서는 그런 모습 없도록 좀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교전의 꽃은 공격이기 때문에 공격 역할을 좀 더 잘할 수 있게 날카롭게 더 만들었습니다. 이제 매번 올 것 같다는 생각은 했는데 굳이?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거든요. 저희가 그 부분 때문에 2등을 했다면 좀 전략적으로도 우리가 많이 실패했구나 그럴 수 있었는데 결국은 1등을 해서 이제 좋은 경험이 됐던 것 같고요. 오히려 그 경험으로 인해서 이제 다음 대회 때 그런 실수가 안 나오도록 좀 준비 잘할 수 있게 돼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 라베가한테 죽고 나서 한 번 더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앞으로 그런 실수 절대 나오지 않도록 좀 더 저희도 더 한 단계 더 앞선 전략으로 맞 대응을 할 생각입니다. 저는 파이널 이제 첫째 날에 이제 미라마에서 저희가 13킬 치킨을 먹었었는데요. 지형 자체가 저희가 그쪽까지 가기 힘든 서클인데 정말 잘해가지고 13킬 치킨 먹었던 게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그 마지막 포스와의 교전에서 이겼던 경기가 제일 생각이 나고요. 그때 계속 한 명씩 쓰러져도 어떻게든 계속 살려가지고 마지막까지 4명 다 살아서 치킨을 먹었던 게 제일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이번 PCS 아시아 선발전 이제 그리핀에서 MVP를 뽑자면 민성 선수를 주고 싶습니다. 이제 민성 선수가 항상 올라운더 역할로 앞이면 앞에서 뒤면 뒤에서 많은 역할을 해주는데 대회 방송 장면이나 그런 데서 특별히 많이 화면이 잡히는 건 아니지만 엄청 팀을 위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노력도 많이 하고 있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 대회는 민성 선수한테 MVP를 주고 싶습니다. 아수라 조상원 형과 민성 김민성 형님에게 MVP를 주고 싶습니다. 팀원이 힘들 때나 아니면 팀적으로 움직일 때 제일 앞선에서 길을 만들어주고 게임의 방향을 이끌어준 형들이기 때문에 MVP를 주고 싶습니다. 아직 국제대회 경험이 많지 않은데 국제대회 경험이 적다고 해서 실수를 여러 번 하는 시기는 지났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번 대회부터는 경험도 쌓으면서 상금도 쌓아가는 일석이조의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실력을 갈고 닦겠습니다. 항상 모든 대회에서 임하는 자세, 목표는 1등 이고요. 부족한 부분이 생기거나 해도 바로바로 겸허히 수용해서 그 다음날 대회에 바로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할 생각이고요. 세 번째 국제대회인데 좀 좋은 성적 거둘 수 있도록 정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응원해주시는 팬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아시아 대회에 꼭 좋은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앞으로도 저희 팀 더욱더 많이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대회에 항상 관람해주시고 응원해주시는 팬분들께 정말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꼭 좋은 경기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